한 예술 측이 미국 출국으로 불거진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배우 한 예술 소속사 높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한 예술의 미국 출국은 개인 일정 때문이라며 갑작스러운 출국이 아닌 예정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버 김용호를 통해 제기된 코로나19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가능하다며 한 예술도 출국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예술 급히 미국 간 이유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 예술이 남자친구를 만난 가라오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며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급히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속사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하다. 한 예술은 지난 15일 아플러 김용호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남자친구와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SNS를 통해 잘 다녀오겠다면서 실시간으로 근황을 전했다. 김용호는 한 예술이 남자친구를 공개한 후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한 여러 루머와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한 예술은 직접 김용호의 의혹을 반박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예술 측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당연히 한 예술도 검사를 받고 갔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18일 생방송을 통해 한 예술이 남자친구를 만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놀았거나 일한 사람들 다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며 한 예술을 담당했던 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한 예술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이 소식을 한 예술이 남자친구에게 들었을 것이다. 분명 자기에게도 조사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잽싸게 뒤로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용호는 한 예술이 10세 연하 남자친구를 공개한 이후 그와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술은 김 씨와 아플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김 씨와 아플러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한 예술은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술은 10세 연하의 남자친구 류성재 씨와 미국으로 동반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예술이 노마스크를 한 채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